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은 이제 공휴일입니다. 그쵸? 석가탄신일. 그래도 미국 장은 이제 열려 있었으니까 영상은 계속 올립니다. 자, 람보르기니에서 2024년까지 일단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한다고 발표했고요. 그 완전 EV는 2030년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스포츠카 업계가 지금 EV 쪽으로 조금씩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 퀘스천막이 있어요. 왜냐면은 과연 이 스포츠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전기차 쪽으로 가는 걸 반길까? 이런 생각이 좀 가끔씩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스포츠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배기 음이나 엔진 소리 이런 거에 좀 매력을 느껴서 스포츠카를 많이 이제 사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제 겉으로 나 잘났다, 나돈 많다 이런 걸 이제 자랑하려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것보다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 뭐 배기음이나 뭐 이런 거 매력 때문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페라리도 그쪽으로 이제 뭐 가려고 지금 폼잡고 있는데, 이 램보르기니의 그모 회사가 폭스와겐이거든요. 네, 폭스와겐인데, 폭스와겐은 지금 EV 쪽으로 완전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램보르기니도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램보르기니나 페라리 이런 좀 스포츠카를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EV로 모든 게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는 좀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반반일 것 같아요. 제가 뭐 스포츠카를 좋아하고 이쪽에 돈을 뭐 투자를 한다면은 모든 모델이 다 EV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폭스와겐은 지금 퀀텀스케이프하고 또 배터리 좀뭐 개발 이런 게또 연계가 돼 있죠, 그쵸?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지금 QS에서. 그래서 퀀텀스케이프가 예전에 퀀텀스케이프 관련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마일스톤, 자기네들 일정대로 성공적으로 딱딱딱 이게 제품들이 양품들이 나와야 폭스와겐한테는 좋겠죠, 그쵸? 폭스와겐도 퀀텀스케이프에서 나오는 그 배터리 그걸로 저 EV 쪽으로 확 밀어야 하는데, 이게 계속 밀어지고 그러면은 폭스와겐한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스와겐 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폭스와겐 주가는 제 생각에는 퀀텀스케이프의 개발 일정하고 그 목표대로 달성하는지 여기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스와겐도 실은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런 위험이 있어요. 너무 한 업체에 그 매달려 있는 좀 느낌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이 약간 걸린다. 하여튼 현재 그 EV 스페이스를 주도한 업체는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테슬라가 처음부터 이제 EV 쪽으로 쭉 갔고, 그다음에 후발 주자들이 쭉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EV 스페이스가 이제 대중화가 이제 된다면이에요. If. 대부분은 무조건 다 전기차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반대로 아니다. 모든 게다 전기차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진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if 이게 EV 스페이스가 이제 완전 대중화가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리더십을 가질 회사가 어디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도를 했지만, 테슬라가 나중에 이게 시장이 커졌을 때 누가 EV 스페이스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받을까,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EV 쪽으로 다 뛰어드는 것 같아요. 뭔가 기회가 있는 시장이니까, 그쵸? 예. 뭐 GM도 지금 공격적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드도 지금 EV 쪽으로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EV 쪽은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들 뭐 많으니까 그분들 뭐 얘기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여기에 가이던스까지 굉장히 좋게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증시가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은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놀았어요. 월마트는 보면은 얘네들 첫 번째 스티뮬러스 효과가 분명히 있었었고, 두 번째는 수요 펜트업 디맨드 이게 엄청나게 높았고, 세 번째는 그 리오프닝 분위기. 네. 여기다 또 CDC에 뭐 마스크 요거 안 써도 된다 이게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엔 또 가이던스에 플러스가 됐겠죠. 네. 그래서 월마트가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인가 모레 또 타겟 또 실적 발표하잖아요. 근데 월마트하고 딱 똑같은 업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도 똑같이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도 똑같이 나오고. 근데 월마트나 타겟 같은 거 보실 때는 요두 가지 요소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월마트에 이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이 가스 프라이스를 잘 보세요. 가스 프라이스가 뭐 3불 갤런당, 그러니까 갤런당 3, 4불이 되면은 이게 월마트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면 가스 프라이스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마트를 잘안 가게 돼요. 그런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언임플로이먼트를 항상 주시를 해야 합니다. 예, 실업률. 예. 특히 월마트를 투자하고 계신다면은 가스 프라이스, 언임플로이먼트 이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언임플로이먼트가 왜 중요하냐? 자, 언임플로이먼트가 내려가야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야 여기 가서 장을 볼거 아닙니까? 열심히 가서 또뭐 소비하고. 그래서 언임플로이먼트하고 가스 프라이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월마트는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월마트 이 어닝 내용들 중에 제 눈에 들어온 내용은 이거였어요. Higher ticket price예요. 그이 얘기는 뭐냐면은 월마트에 오는 고객들이 비싼 걸 많이 사더라. 비싼 걸. 근데 비싼 걸 많이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월마트한테는 그만큼 마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진 프로핏이. 그쵸?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실은 월마트 주주라면은 약간 고무적인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뭐 이런 제가 뭐 저는 잘 아시겠지만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뭐 재무제표 꺼내놓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현금 흐름이 어떻고 이런 걸안 합니다. 차트 띄워놓고 차트 분석도 안 합니다. 예,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월마트 어닝 내용들 중 하이라이트는 저는 이 부분을 좀 꼽고 싶어요. 예, higher ticket price. 그래서 마진이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관련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소문인데 MGM 스튜디오를 9빌리언 정도의 뭐 인수를 하려는 루머, 뭐 이런 루머가 좀 있어요. 루머가 있는데 이 MGM 하면은 이거 저기 그 헷갈리지 마세요. MGM 그 카지노하고 리조트거든요. MGM 리조트하고 그다음에 MGM 스튜디오하고는 완전 별개예요. 별개예요. 그래서 그래 아마존이 MGM? 그래 MGM 찾아보니까 있어. 상장돼 있어. 그거는 MGM 리조트입니다. 카지노. 그래서 이거하고는 완전 상관관계가 없다. 헷갈리지 마세요. 괜히 뭐 이름 비슷하다고 이거다 하고 사지 마시고. 근데 MGM 스튜디오가 자기네들 이 스튜디오를 이제 매각하려고 시장에
내놓은 지가 좀몇년 됐어요. 근데 지금 아직 이걸 뭐 매수하겠다는 바이어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MGM이 지금 9빌리언을 원하고 있거든요. 9빌리언. 근데 시장에서는 대략 5빌리언 정도로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어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입지를 안 하는 거예요. MGM 하면은 어떤 영화들이 있죠? 딱 제일 이제 유명한 게007 시리즈, 제임스 본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옛날 영화들이 좀 많아요. 뭐, 저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플래툰. 전쟁 영화 있죠?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 요거,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도 있고.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스타게이트? 그다음 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런 거 연극으로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왔던 영화 있죠, 석양에 돌아오다, The Good, the Bad, the Ugly라는 Good, Bad, Ugly 이 영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반지의 제왕의 이전 내용을 다룬 호빗 이런 것도 갖고 있어요. IP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80년대인가? 그때 유명한 모델 있죠? 브룩 실즈. 브룩 실즈가 나왔던 영화 블루 라군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요걸로 브룩 실즈가 떴어요. 예. 이런 영화도 MGM이 갖고 있다. 근데 이런 IP를 보면은 아마존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은 제가 아마존이라면 아마 MGM을 저는 인수할 것 같아요. 근데 9빌리언은 못 주고 한뭐 7.8빌리언 정도로 협상을 해갖고 그냥 시장에서는 5빌리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20, 한 5, 30, 5, 4, 20, 한 50%? 한50% 이상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때? 하면은 MGM에서는 오케이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9빌리언이 아니라 한 7.8빌리언 정도에 인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라면 할것 같아요. 제가 아마존이라면은 한 8빌리언은 좀 그렇고 그 밑으로 한 7점 한 7에서 7.8빌리언 정도에 인수를 할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존이 영화 산업을 더 키운다면은 뭐 지금 얘네들 뭐 프라임 비디오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영화 그 리뷰 사이트 있죠? 그 뭐죠? IMDb. IMDb도 아마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마존 루머가 있으니까 아마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스퀘어스페이스가 50불에 지금 레퍼런스 프라이스를 받아 갖고 아마 내일 다이렉트 리스팅을 할것 같아요. 직상장 하는 거죠. 직상장 하는데 이 스퀘어스페이스가 이런 거예요. 그 이커머스를 할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고 하는 걸 이제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경쟁사를 보면은 뭐 쇼피파이가 있을 수 있고요. 잘 아시죠? 쇼피파이. 그다음에 Wix.com. 그다음에 뭐 빅커머스. 이런 건다 지금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들 쓰는 게 워드프레스. 이런 경쟁 업체들도 있다. 근데 이런 산업에 있는 스퀘어스페이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모멘텀도 좀 많이 꺾여 있고, 어제 영상에서 얘기했죠. 그다음에 포모 하는 사람들도 어딘가 사라져 버렸고. 그러니까 좀 시장이 약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직상장을 하게 되면은 최근에 직상장했던 회사들이 좀 있잖아요. 뭐 코인베이스도 있고 그쵸? 근데 코인베이스 어때요? 레퍼런스 프라이스가 250불인데도 지금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죠? 예. 상장할 때는 막 400불까지 올라갔었고 이런 걸 보면은 요것도 지금 50불에서 얼마큼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직상장 이후에
별로 주가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는 보면은 장이 약간 그 보합권에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끝내 폭락했어요. 근데 제가 한 보통 4시 반 정도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하는데 이때 떨어질 때 봤어요. 그래서 왜 떨어지나 하고 막좀 찾아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왜 급락을 했는지. 그래서 이거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근데 해외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왜 갑자기 이렇게 급락하는지 모르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뭐 좋게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트가 하나 있어요. 차트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3개월치 차트예요. 3개월. 네, 이제 저는 이제 차트를 갖고 뭐 분석하고 이런 걸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실력도 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차트 분석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우상향하는 차트인지 아니면 우하향하는 차트인지 우상 또는 우하 어떤 거일까요, 이게? 좀 알려주세요. 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영상 요 올리고 나서 한몇 시간 후에 공지 댓글로 이게 어떤 차트인지 제가 달아 놓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뭔지. 아마 알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 재미삼아 맞춰보세요.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